앞에서 언급했던 이번 시즌 정말 최장 시간을 경기를 했던 롯데 기아전 그 시작에는 롯데 선발 나균환 선수의 부진이 있었는데요. 선발 등판을 앞두고 나균환 선수가 또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25일 기아전 선발 등판을 앞둔 24일 지인과 술을 마시는 장면이요. 야구 커뮤니티 한 사이트에 올라왔고요.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25일 기아전에서 나균환 선수가 2이닝을 채 채우지 못하고 8실점 했고요. 롯데 팬들은 이 당시 또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6일 나균환 선수가 1군 엔트리에 또 제외가 됐고 28일에는 롯데 구단이 나균환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40시간 사회봉사 징계를 내렸습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은 선발 등판하기 전날은 좀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술을 안 마시고 그러죠? 아마 지금 선수들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90년대에 선발 투수로 할 때에도 근데 저희보다 한 5년 이상 한 8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선배님들은 즐겨 하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그건 이제 옛날 문화였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발 로테이션 돌아갔을 때 던지기 전날과 던진 날은 술을 안 먹습니다. 던진 날도요? 네. 던진 날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선발 투수들이 공을 100개 이상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이 안에 있는 미세 혈관 이런 세포들이 다 퍼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아이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 잡았던 이 미세 혈관 세포들이 다시 알코올로 인해서 퍼진다. 그러면서 이 선수 생명이 짧아진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던지기 전날하고 던진 날은 안 먹었습니다. 그때는 문화가 더 소위 말해서 좀 빡셌다고 하시면서도 그때가 더 막걸리 시대죠. 으쌰으쌰 네, 하고 서로 게임 안 풀리면 그냥 야 뭐 있냐 다 나와서 이제 가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먹고 이런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시는 위원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선수의 워크에식 근데 아닌가요? 당연하죠. 선발 투수들은 지금은 5일 6일 로테이션 하잖아요. 5일 6일 동안 기다렸다가 한 번 마운드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운드 올라갔을 때 내 개인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경기를 하고 뛰어왔었던 야수들을 내 등 뒤에 놓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수들이 아 오늘의 올라온 선발 투수는 이런 형이야, 이런 동생이야. 그 선발 투수가 조금 맞더라도 평소에 보여주는 믿음이 야수들한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팀의 에이스는 10승하고 20승 하는 게 팀의 에이스가 아니고요. 야수들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투수가 저는 에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원님의 멋진 생각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요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 사진이 금방금방 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엔 구단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관리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구단에서는 이제 신인 선수들은 교육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기존 선수 대상으로는 사전 교육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그 선수하고 면담을 통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내규가 있어요. 구단마다 내규에 적용을 받으면 징계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 뭐 주의 경고를 주는 걸로 그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최근에는 지금 구단들이 이 SNS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선수들의 SNS도 포함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신인 선수들에게만 좀 적용이 됐던 SNS 교육이 요즘에는 마무리 캠프 현장에서도 현장 기자들이나 미디어 관계자들한테 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 자유로운 영혼이신 이상훈 위원님 선수 시절에도 어떤 분위기였는지도 궁금해요. 참 그 자유... 저희가 그 야구를 할 때에는 삐삐와 삐삐 아세요? 알죠, 알죠. 삐삐와 이게 핸드폰이 고참 선수들만 있었을 그 시절. 그때는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야구장에 딱 출근해 보면 누가 팩스를 구단에다가. 그땐 팩스로. 네. 대박. 팩스로.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몇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어쩌고저쩌고 딱 이렇게 팩스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단에서 딱 보고 그냥 선수 이렇게 불러다가 어제 어떻게 자리했느냐. 근데 그때는 사실 이 기자분들하고도 같이 형동생 하면서
술 먹던 시절이에요. 네,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인간미 있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해서 선수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대신 그만큼 이제 각광도 받고 또 FA라는 것도 있으면서 그만큼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이제 프로화가 되려면 선수들이 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에 이렇게 워크식이 중요해지면서 구단에서 선수를 뽑을 때도 실력을 보면서 워크식도 같이 본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저는 중요한 게 그 선수들 내에서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게으르고 사고를 치고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선수단 내에서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이미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런 워크식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신인 드래프트 때 고졸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떻게 워크식을 뭘로 판단할 수 있나요? 스카우트가 이제 그 해당 고등학교의 감독 코치들한테 물어봐요. 이 선수의 그 성향은 어떠냐? 선수 외적인 걸 물어보면 감독이나 선수들이 또 코치들이 잘 알려줘요. 선수 외적인 부분도. 네, 이 선수의 성향은 어떻다. 좀 개인주의적이다. 아니면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많은 이제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이제 감독 코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잘 모르죠. 요즘 스카우트에 좀 변화가 생긴 게 지금은 스카우터들이 그 해당 선수 상위 뭐 한 3라운드 정도까지면 이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만약에 말이 많고 서로 이제 소통을 잘한다. 그러면 야 화목한 가정에서 이런 분위기에 살았구나. 뭐 이런 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스카우팅 리포터를 이제 코치 시절에 이제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용지에 이게 쫙 적어서 줘요. 어떤 내용들이 써 있는? 네, 저는 그런... 정말 인상 깊이 봤던 게 별명까지 써 있어요. 왜? 그러니까 왜죠? 왜 이게 인상적이냐면 나중에 그 선수를 내가 맡았을 때 아 얘가 왜 별명이 또라이였는지 알겠다. 이런 거. 근데 또라이가 나쁜 형식이 아니고 정말 야구할 때는 미쳐 사는 뭐 이런 또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별명이 저한테는 야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항상 워크웨이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디까지 워크웨이식이고 어디부터는 사생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진짜 많거든요. 여기 계신 네 분은 워크웨이식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저는 야구 경기에 피해가 되지 않고 동료 선수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라이버시나 그 사생활의 영역도 이제 일반 팬들이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워크웨식이나 선수의 본연의 자세에 영향을 준다고 지금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선수도 그거를 인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높게 본인이 이제 공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구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수들도 사실 성인이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여기까지 해라, 뭐 여기까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정도를 딱 정해놓고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선수들의 어떤 이런 조금 크고 작은 모습에도 조금 너그럽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저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선수들 뒤에는 항상 선수들을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있는 팬들이 있다는 걸 우리 선수들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